기업의 사회적 공헌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 창출에도 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더르크맨의 경영 TV 운영자 이동락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업의 공헌 두 번째 주제, 일자리 창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오직 조직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조직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수많은 조직들을, 더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조직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리조직, 두 번째로 정부조직, 그리고 세 번째로 영리조직도 아니고 정부조직도 아닌, 그래서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으로 부르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공공성을 띤 조직, 소위 반민 반정부의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기업이면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띤 그런 영리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은 크게 영리 조직과 정부 조직, 그리고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으로 불리는 시민단체, 뭐 종교단체,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형태의 조직들이 일자리 창출을 말할 때그 내용 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잠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일자리에 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와 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까요? 더 좋은 일자리 하면 뭐 봉급의 액수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장기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한 일자리인가 하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한 일자리, 이런 일자리라면 아마 나름의 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부 조직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숫자의 정규직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일자리 정책이 논해질 때는 공공근로 같은 그런 임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일당을 지급해서 서민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일자리,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가 말하는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지위 위치를 정립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로 불리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영리 조직에도 나름의 정규직 일자리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봉사자 형태 일자리가 많습니다. 봉급을 주지 않고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일자리라고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봉사의 기쁨,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선진 사회에는 이런 시민들의 사회 봉사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려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 봉사식과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리조직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 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의 경영자들이 봉급을 주는데 최고 성과,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의 적성과 강점에 맞는 업무를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나중에 어떤 개인의 적성이 개발되고, 자기 개발이 되고, 또 강점이 개발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건 따로 다른 주제로도, 별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자들께서는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인 여러분들은, 경영자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십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영웅입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조직 구성원들의 적성과 강점을 개발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정말 이 사회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업인들이고 경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기업의 공헌 세 번째 주제는 기업이 구성원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성장시킨다는 주제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영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회의 주역이고 영웅입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질 높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웅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기업인 여러분. 경제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라차차 기업인, 어라차차 경영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더르크맨의 경영TV 이동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